걷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10분, 20분, 30분 꼭 걸으셔야 돼요. 걷는데 정말 여러분들 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걷는 운동을 대신할 만한 운동이 있다 없다. 그럼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운동 다 해도요. 사람이 만들어낸 운동 아무리 100가지, 1000가지 다 와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걷는 운동만큼 좋은 운동은 세상에 없다. 정말 없어요. 대신에 잘 걸으셔야 돼요. 그냥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걸으시면 안 되고. 아시겠죠? 그러니까 이 걸을 때 정말 자세가 너무 중요한데요. 많이 걷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자세. 북한 사람들 걷는 거 보셨나요? 북한의 군인들? 가장 좋은 예입니다. 네.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그렇게 걸으면 너무 힘들 거예요, 아마. 운동을 하실 때 여러분 똑같은 코스를 다녀오셔도 바른 자세로 막 이렇게 손, 팔을 당기면서 걸으면 정말 힘들 거예요. 운동 엄청 많이 됩니다. 이런 운동을 적어도 30분만 하세요, 적어도. 적어도 한 20분, 30분. 그리고 그게 끝나면 좀 꽃도 보고, 하늘도 보고, 나무와 대화도 하고, 뭐 그런 식으로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. 근데 보통 우리가 오른손잡이, 왼손잡이 있잖아요. 한쪽이 더 힘을 많이 쓰면 한쪽이 더 늘어나요. 그런 것처럼 유연성이 이제 달라지고 몸이 늘어진 게 달라지는데, 여러분들이 다리를 걷게 되면 아무래도 두 다리가 똑같지 않다 보니까 한쪽이 힘을 더 지탱할 때가 있습니다. 이때 관절은 엄청난 무리를 받게 돼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한쪽 이렇게 있는 거 한쪽 안 주고, 이게 조금씩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습관이 많이 된 분들이 있어요. 그럼 한쪽 관절에 무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그쪽이 더 강해질 수도 있겠지, 근육이.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한쪽에 체중이 몰리는 것은 좋지 않다. 균형이 깨진다. 그러면 단지 관절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절, 고가 골반 이런 데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. 골반이 틀어지면 그냥 우리 이 오장육부도 같이 소화 기능도 같이 틀어져 버려요. 그래서 이유도 모르는데 그 몸이 안 아픈 분들, 관절이 틀어지거나 다리가 빠지거나 한쪽이 길고 짝이 안 맞거나 그런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몸 삐뚤어질 때. 자, 무게 중심이 뒤로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? 뒤로 가는 거 어떻죠? 이렇게 약간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있죠? 약간 우리 꼿꼿이 펴지 못하고 뒤로 가는 거, 엉치 밑으로. 그래서 무게가 감각이 뒤로 가게 되면 걸으면 피곤합니다. 걸을수록 팔자 걸음도 안 좋고요. 아무튼 이 걸음도 안 좋고 이 걸음도 안 좋아요. 네, 두개다 정말 안 좋습니다.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보폭 있죠? 보폭. 이 폭은 어깨 넓이가 가장 좋아요. 어깨 넓이로 걸어주시는 거. 나는 어깨는 이만큼인데 이렇게 걷는 거안 좋습니다. 좁게 걷는 것도 안 좋고, 딱그 중심으로 해서 무릎은 약간 들면서 걷는데, 이게 있어요. 저는 나무 되게 잘 타거든요. 별명이 원숭이기도 했는데, 전 정말 여기 그냥 가지 없어도 나무 한 10m, 20m 올라가요. 지금 모르겠어요. 지금 안 해봤는데. 어렸을 때 정말 많이 탔고, 재작년까지도 올라가 봤어요. 아, 작년에도 호두 따러 갔었구나, 작년에 참. 근데 나무 올라가서 잣딴 것만 해도 막 하루에 한 30개씩 올라가고 땄어요. 근데 이 나무로 올라가면 체중을 한쪽에다만 실어버리잖아요. 그럼 나무가 부러집니다. 그 체중을 다 분산시켜요. 양쪽 몸, 근육, 손다 분산시키면 그 얇은 가지를 밟아도 안 부러져요.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, 체중을 걸을 때한곳 다리에만 두지 마시고 몸을 같이 분산시켜서 하시면, 네, 관절에 무리가 전혀 되지 않고요.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턱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당기고. 턱은 당기고. 턱을 쭉 당기셔야 돼요. 어깨는 펴고. 가슴, 어깨 등을 펴고 걸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이 장기가 충분히 자기가 있을 곳에서 활동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좋지 않아요. 이렇게요. 이런 자세. 본인도 모르게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장기들이 힘들 수 있어요. 그러면 뭐가 안될 거예요? 복식호흡이 안 돼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수그리고 잘안 되죠. 근데 복식호흡할 때 이렇게 펴고 훨씬 배로 호흡하기 쉽잖아요. 그러니까 부부리면 잘안 된다고요. 이거를 할수 있도록 가슴을 펴주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또 팔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걷는 거, 주머니에 넣고 걷는 거 별로 안 좋아요. 예, 네. 팔은 빼고 이렇게 씩씩하게 걷는데, 이 팔이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단 안으로 당기는 것들이 훨씬 좋아요. 이렇게 우리가 걷다 보면 처음엔 되게 피곤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몸을 망가뜨려 와서 그래요. 걸을 때 자세가 똑바로 분들은 그 자세가 편한데, 막 걸을 때 전혀 몸에 틀어지거나 한쪽을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걷거나 하는 분들은 나중에 바른 자세로 걷잖아요. 그게 벌 받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정도 습관을 시켜야 돼.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내가 바른 자세로 걷는다라는 생각을 하고
10분, 20분, 30분 꼭 걸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여기처럼 트레킹 코스 좋은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데서 그렇게 걷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근데 그냥 우리는 난 저기 저수지간 갔다 오면 돼, 땡치고 오면 돼,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 중에 온 내일부터 그 중에 1km라도, 최소 1km라도 바른 자세로 걷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땀이 막 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너무 천천히 걷지 마시고 그 시간에는 군인들이 걷는 것처럼 씩씩하게 당당하게 딱 걸으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걷는데 정말 여러분들 큰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보통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. 아, 걷고 오면 더 피곤해요. 그 이유가 바른 자세가 안 된 분들. 아시겠죠? 그러면 활성산소가 더 생길 수 있어요. 그리고 몸이 더 다운될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은 바로 바른 자세를 걷는 거 하다 보면 걷는데도 재미가 생겨요. 걷는데도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죠? 걷는데 그냥 걸으셨지 내가 바른 자세로 걷는데 혹시 모르시면 주변 분에게 그냥 여러분 의식하지 않고 걸을 때 찍어달라고 하세요. 근데 그렇게 찍어달라고 하면 보통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4등 이상이 걷다가 그때는 또 바르게 걷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복식 호흡을 꼭 하고 걸으세요. 그때 복식 호흡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힘들잖아요. 우리가 잠을 잘 땐 자동으로 된다고요. 근데 걸을 때는 못해요. 제일 힘들어요. 그래서 그때는 우선 습관은요. 배를 만져서 들으시면 배가 나오게끔 어떤 반대로 하세요. 숨을 들이실 때 배가 쏙 들어가게 하세요. 너무 힘들대요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들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습관 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숨을 들이실 때는 입으로 들이시지 마세요. 코로 들이시고 네. 아시겠죠?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다 보면 코가 너무 아프대. 너무 의식해서 복식 호흡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코가 더 헐어버렸대요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.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.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세균이 그냥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나는 자세 너무 엉망이야. 하, 정말 내가 봐도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은 백팩 있죠. 등산 가방을 메고 걸을 때도요. 메고 거기다가 한 몇 킬로 정도 넣고 2, 3킬로라도 넣고 딱 걸으시면 이게 쫙 펴집니다. 그게 자세를 갖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 자세를 쫙 편하게 하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구독.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